자, 오늘 8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 최근 반등 흐름이 나오다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HLB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LB 현 위치는 손익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자리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이 손익비라는 게 뭐겠어요? 다시 한번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만약 폭락 흐름이 나와 내가 볼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자리, 이게 바로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볼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자리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인데, 현 위치는 낙폭 흐름이 나올 경우 상승 초기 자리까지인 5만원 구간까지 폭락 흐름이 나올 수 있으며, 다가오는 2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며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왔을 땐 정고점까지 노릴 수 있는, 현 위치 대비해서 30%가량의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즉 내가 볼 수 있는 수익보다 볼 수 있는 손실이 더 큰 자리, 단기적으로는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물론 지난 과드 낙폭 위치, 이렇게 페닉스 구간이 나왔었을 때 시세가 과하게 떨어진 자리, 내가 볼 수 있는 수익이 볼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자리, 손익비가 분명히 나오는 자리였지만, 현 위치는 앞으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온 이후, 이 피날레 슈팅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두셔야 이렇게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 위치까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다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지난 폭락 위치처럼 4월 말에 발생했던 이 페닉스의 구간처럼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인 현 위치와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돌파 흐름 이후에 이어지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매도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패닉 셀이 나온 자리, 시세가 과하게 떨어진 자리에선 매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세력이 물량을 다시 한번 쓸어 담고 있을 땐 여러분들은 언제나 손절해버리며 패닉 셀에 동참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 시장의 판, 이 대한민국 주식의 룰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어떤 식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HLB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 손절가를 60일 이평선의 지지 구간으로 잡고 만약 7만원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는 폭락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 이 7만원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고점을 노리는 강한 상승 임펄스가 나왔을 땐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앞으로 HLB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죠?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신청 일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FDA 결과 발표는 어떤 식으로 이루시며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실시간 대응, 이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FDA가 승인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FDA 승인에 실패된다면 이때는 무조건 매도의 관점, 시장가로 매도를 하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FDA 결과 발표가 되기 전에 FDA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선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이 또한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가야만 지난 4월 말처럼 폭락 흐름을 피해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세력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HLB,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LB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HLB라고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윗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려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돌파하렘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모두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제가 매도 단가와 함께 정확한 매도 타이밍 문자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HAB의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전부 무료로 HAB의 실시간 매매 타점, 단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타이밍과 지난 고가 위치에서 아직도 물려서 비중 추가 타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난 4월 말에 제가 최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분할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HAB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짓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위폰으로 HAB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셔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셔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